자, 2020학년도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요거 지금 18번부터 40번까지, 한번 쭉 살펴볼게. 자, 첫 번째 18번은, 산책로를 조성 계획을 이제 조금 재고, 즉,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야,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산책로를 내는데, 산책로를 내는데 콧물 맛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그 산책로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 To whom it may concern. 얘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야. 그냥 관계자에게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되고. 자, I was born and raised in the city of Boulder and have enjoyed our scenic natural spaces for my whole life. 자, 나는 태어나고 자랐어. 어디에서? 이 볼더라는 도시에서 자랐어. 이 볼더는 미국 그 서부의 콜로라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야. 근데 이 도시의 주변에 이제 그 돌들이, 돌멩이들이 많아서 이름이 볼더래. 볼더가 이제 돌멩이 뭐 이런 의미거든. 자, 여튼. 그래서 자라고, have enjoyed, 즐겨왔는데, scenic natural spaces. 아주 경치 좋은 그런 자연적인 공간을 즐겨왔습니다. 평생 동안. The land through which the proposed Pine Hill walking trail would cut is home to variety of species. 자, 땅은 말이야. 얘가 주어고 동사가 is home, 서식지입니다. 야. 그래서 땅은 땅인데 여기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뒷구조는 완전하겠지?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그 제한이 되어진 이 파인힐 그 산책로가 워커 지나가다지, 그치? 이제 거기는 이제 컷 잘라서 이제 거기를 이제 산책로를 낸다는 말인데, 자, 하여간 이 땅은 서식지다. 다양한 종들에게 서식지입니다. 자, 다음. Wildlife faces pressure from development and these animals need space where they can hide from human activity. 자, 이 야생동물은 faces, 직면에 있는데, 압박에, 직면에 있더라. 뭐의 압박? 그 개발의 압박. 그리고 이 동물들은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해. 이 공간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관계 부사가 나왔고, where 다음에는 완전한 구조 형태가 나와야 하지. 자, 동물들은 숨을 수 있어.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Although, 비록, trails serve as a wonderful source for us to access the natural world and appreciate the wildlife within it. If we continue to destroy habitat with excess trails, the wildlife will stop using these areas. 자,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접속사잖아. 그래서 산책로가 serve, 어떤 역할을 하지만 비록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면 아주 훌륭한 그런 소스로서 역할을 하지만, 근데 어떤 소스냐면 to access 그 접근할 훌륭한 원천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접근할 원천으로서 자연 세계에 접근할, 그리고 appreciate 감상할 원천으로서 the wildlife, 그 야생동물을 감상할, 어디 내, 그것 이내,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요 자연 세계를 의미하고, 그래서, 요 자연을, 자연 세계 이내에 야생동물을 감상할, 그러한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누가,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to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를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을 수 있지, 그치? 또는 어떨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도 해. 자,
근데 즉 누가 접근할? 아, 우리가 접근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수 있고 자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 destroy 한다면 파괴한다면 서식지를 아까 서식지 여기 위에 home으로 쓰였던 거 자, 서식지를 계속 파괴한다면 뭐와 함께 봤더니 excess 그 과도한 그러한 산책로로 말이야. 그 야생동물은 will stop 멈출 거다. stop ing 하면 뭐하는 것을 멈추다지. 그치? stop to 부정사 하면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ing 하면 ing 하는 것을 멈추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멈출 거야. 이 지역을. 자, 그러니까 place 잠깐만.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에 나오는 access 하고 excess 하고는 지금 생긴 게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발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요거 구별 지어서 잘 알아둬야 돼. 여기에는 access 접근하다. 그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excess 얘는 과도한 뭐 초과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Please reconsider whether the proposed trail is absolutely necessary. 자, 재고해 주시옹 뭐를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지. 그래서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즉이 제한된 산책로가 절대적으로 necessary 필요한지 아닌지. 자, 여기까지.